은호씨, 은호씨, 나 이제 가봐야 돼. 밥잘 챙겨 먹어. 오늘도 늦어? 모르겠네.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. 알겠어. 나 갈게. 이거 그냥 가? 갔다 올게. 잘 갔다 와. 밥안 먹었지? 화났어? 대략이라도 언제쯤 오는지 연락 한번 줄수 있잖아. 미안해. 회의가 언제 끝날지 애매해가지고. 그럼 앞으로도 나는 계속 기다려야겠네? 결혼했어도 나 혼자 밥 먹을지 누가 알았겠냐고. 은호 씨도 나 바쁜 거 알잖아. 그래서 내가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하라고. 근데 왜? 아,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. 어디가? 앉아. 앉으라니까? 다 모은 거 아니야? 빨리 씻고 와. 나 오늘 배란 일이야. 지금 이 상황에서? 난 이김으로 못해. 해야 해. 생활비 200더 넣었어. 앞으로 전업주부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바로 씻고 올게요. 몇 번? 내일 출근 몇 시지? 면차야. 아니, 어떻게 아직도 내 취향을 몰라?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. 아니, 아무거나 가져오라며. 그래도 그건 너무 내 취향 아닌데? 탱글탱글, 누구냐? 아니, 뭔 소리야. 누구 취향이냐고? 그 생귤탱귤이 수지였나? 아, 수정이었다. 널 놓아, 이, 널 놓아! 진짜 살찌는데. 이뻐 먹어. 그런 말 하니까 내가 자꾸 먹잖아. 그러니까 네가 너무 예쁜 거 어떡하라고? 너무 좋다, 야경이. 아니, 나는 진짜 환기를 시키려고 연 거야. 여보, 집에서 냄새 나는 거 싫어하잖아. 누나! 누나! 누나가 좋아하는 소주 한잔 할까? 너 오늘 헬스장 갔다 와서 안 먹는다면서요? 사람 앞에서 운동이 중요하니? 난 너랑 매일 먹어줄 수도 있어. 장난하나, 씨.
근데 오랜만에 소주 마시니까 여보가 취해서 나한테 키스했던 거 생각났다. 이거 왜 이러실까? 누님이 하셨잖아요. 와, 너가 했잖아. 누나는 술을 그만 마셔야 돼. 그만 먹자. 아니, 너가 입술을 이러고 있는데 내가 키스 안 하고 뵐게? 와, 진짜 회사 상사라는 분이 연하남 꼬셔서 결혼까지 하고. 누나는 세금 더 내야겠다. 이젠 기억력까지 안 좋아졌네. 이거 아파요. 자기야! 왜? 음수 버리고 와. 목요일 누나잖아. 와, 나 그냥 나갈 뻔했네. 그러면 버리고 오면 소원껏? 그냥 내가 갔다 올게. 뭐 해줄까? 뜨밤. 그건 누나가 원하는 것 같은데. 씻고 있을게. 아, 근데 누나, 나 오늘 할 기분이 아니야. 야! 아, 더부룩해. 몇 개월이세요? 널로 와. 우리 누나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? 응. 이쁘네, 이뻐. 가자. 이제는 자면 안 돼.